안녕하세요. 기타 프랙입니다. 오늘은 기타 해머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머링은 해머링이라는 이름대로 망치질하듯이 기타의 지판을 이렇게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과 2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 프렛 3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피킹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날 때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다음 프렛을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로 피킹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으로 찍어줍니다. 이것이 기타의 해머링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피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5번 프렛 3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꼭 5번 프렛 3번 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해머링을 이제 하시게 되시면 어느 그런 프렛에서라도 그대로 해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프렛 3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킹해 줍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7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3번 손가락으로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번과 4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5번 프렛 3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피킹을 하고 나서 4번 손가락으로 찍어줍니다. 지금까지 1번과 2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과 1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 그리고 1번과 4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 손가락 모두를 이용하는 해머링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5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피킹을 해줍니다. 여기서 2번, 3번, 4번 손가락을 순서대로 해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1번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킹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했던 해머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을 피킹해 줍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1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누른 상태에서 3번 손가락으로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1번과 4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해머링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을 누르고 오른손 피킹, 그리고 4번 손가락으로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손가락 모두를 이용하는 해머링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지판을 누르고 피킹해 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해머링을 해줍니다. 오늘 했던 연습을 익숙해지신다면 다른 모든 지판에서 해머링을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오늘은 기타의 지판을 이렇게 찍는 해머링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연습한 이 5번 프렛 말고 다른 프렛에서 모두 해머링을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